네, 오늘의 히든카드 김근우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는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저 이번 주도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한 놈만 판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반도체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 들어보면서 반도체도 네.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맞아요. 조금 구체화 시켜볼까요? 우선은 지금 시장 보면요, 반도체가 좀 조정받는 시기입니다. 뭐 미국도 네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보통은 반도체를 막 담고 싶은 날이 언제냐면, 막 HBM 하면서 다 같이 상한가 갈 때. 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CXL 하면서 다 같이 막 가면은 사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는 겁니다. 좋은 애들을 받았다가, 얘네들은 내가 이 가격 되면 사야지. 얘네들은 사야지. 계속 우리가 스터디를 해놓고 얘네들을 챙겨놓은 다음에 조정기가 되면 잡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딱 그럴 때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전쟁 얘기도 막 나오고요. 전쟁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막 소비자 물가도 막 안 좋대요. 그러니까 매크로 자체가 지금 막 튀니까 증시도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막 대금까지도 막 줄어들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 좀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증시가 좀 여러모로 안 좋은데 저는 이때가 주도주를 잡을 만한 기회다라고 보고 충분히 조정 나온 반도체 대표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중에 어느 쪽인지 조금 더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검사 장비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오면서 매수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또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탈출할 때가 아니라 좋은 타이밍으로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사 장비라고 또 힌트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네. 후보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히든카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뒤집어 볼까요? 자, 검사 장비 고영 있고요. 네오셈, 예스티, 테크윙, JT, 엑시콘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저는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다 네. 세 글자인데 하나만 두 글자인데. 아. 저는 그러면 약간 이럴 때 두 글자 고르는 편이거든요. 인생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히든카드 어떤 종목일까요? 딱 걸렸나요? 정답입니다. 진짜요? 네. 고영인가요? 사실 고영은 고영 테크놀로지니까. 아. 글자긴 한데. 네. 인정 못해요. 그래도 다르니까요. 세 글자가 아니니까. 고셨어요. 네. 예, 고영입니다. 고영 가져왔고요. 네. 사실 고영은 제가 전부터 굉장히 좋게 본 종목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전에 순환매 같은 순환매 측면에서 얘기 많이 드렸는데 사실 디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 반등이 막 출발하고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건요. 전공정이랑 그리고 낸드랑 직접 연관돼 있던 종목들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가면서 후공정단에서 특히 검사 장비들이 다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HBM 수혜주는 검사 장비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먼저 사신 분들은 지금 이미 막 20% 30% 막 손실 중이에요. 근데 저는 차라리 지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순환기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후공정단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목을 좀 덜 받았을 뿐이지. 그러면 반도체가 전체적인 순환매가 돌 때 다음 차례는 저는 후공정에서도 그리고 검사 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대장격 움직임 보여줬던 고영 준비해봤습니다. 네. 고영이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젠스타라는 제품을 좀 론칭했는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좀 특화된 검사 장비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뭐냐면 웨이퍼가 있으면 잘라서 칩단으로 만들어서 패키징하는 게 이제 원래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냥 웨이퍼를 통째로 이제 패키징하는 건데 웨이퍼 단에서 네. 이게 사실 효율이 안 나와서 조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거를 수율을 좀 더 높게 맞출 수 있는 게 고영의 이번에 새로운 장비 젠스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고영은 사실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 네.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4월 12일 시가 이하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좀 장세가 안 좋으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19,5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는 고영입니다. 반도체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의 전망 여전히 밝은 상황에서 지금 좀 쉬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폭발력 있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네. 고영입니다. 기술력도 탄탄하게 워낙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반영되는 순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한번 그 매수가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